안녕하세요 여러분, 미소선입니다. 쉬운 패턴의 힘 13번째 패턴은요, I don't want 라는 패턴인데요. I don't want 이후에 띠리리 라는 표현이 붙어서 난 그걸 하고 싶지 않아요 라는 의미를 만들게 되죠. 자, 이 표현의 기본형은요, 당연히 I want 이겠죠. 자, I want 다음에 나올 수 있는 말은 뭐가 있나요? 나는 원해요 다음에 뭘 원하세요? 여러분 원하시는 거 다 말씀해 보세요. 돈을 원하나요? 아니면 뭐 지구 평화, 아니면 세계 정복을 바뀌었나요? 세계 평화, 아니면 지구 정복을 원하시나요? 원하시는 거 뭐든지 이 안에 넣어주시면 나는 그것을 원해요 라는 의미가 되죠.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사물이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하는 어떤 행동이라면, 예를 들어 볼까요? 전 굉장히 피곤해서요, 그냥 좀 자고 싶어요. 자다, 제가 할 행동이죠. 그러면 I want 다음에 그냥 sleep이 나올 수 없어요. 잠자기 라는 표현으로 바꿔줘야 되죠. 우리말로 뭐뭐하기 하고 기자를 붙이듯이 영어로는 to를 붙여주죠. 그래서 I want to 띠리리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면 저는 잠자고 싶어요가 되는데요, 이 앞에 don't를 붙였으니까 당연히 하고 싶지 않아요 라는 의미가 되겠죠. 자, 이번에 반대로 여러분들이 하고 싶지 않은 거 다 얘기해 보세요. 저는 공부하고 싶지 않아요. I don't want to study. 이렇게 하면 되겠죠. 난 정말이지 너와 결혼하고 싶지 않아. I don't want to marry you.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. 우리가 가장 흔하게 들을 수 있는 표현은 죽고 싶지 않아 라는 표현이겠죠. 절박한 상황에서 나 정말 죽고 싶지 않아 라고 외쳐본다면 I don't want to die 라고 말할 테고요. 자, 여기서 to die는 I don't wanna die 해서 no die로 편하게 발음하기도 한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.